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5월 8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방송을 많이 했었고 이번 주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예측이 비교적 많이 적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급하게 다 밀려버렸죠. 특히나 코스닥 갑자기 한 1시 40분을 기해서 기간에 물량 900억 가까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서 마이너스 3.48%대로 코스닥 하락했고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47%로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급 좀 체크해 보자면요. 외국인 마이너스 거래소에서 323억 매도, 기관이 지금 상승 시도 넣은 것에서 상당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39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마이너스 220억, 기관이 900억 마이너스인 반면에 선물은 외국인들이 플러스 1115계약 매수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일별 동향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프로그램 매수도 보면 오늘 매도입니다. 마이너스 2200억 프로그램 매도세가 잡혔었고, 자,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매도세 나오면서 쭉 매도세 확대되면서 끝난 하루였습니다. 자, 당일 추이 한번 잠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이 장 초반 매수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도로 확 돌변했고요. 기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세 잡히다가 장막판에 조금 걷어들여서 마이너스 323억 정도 매도인데 코스닥이 문제였습니다. 자, 플러스권에서 양대 메이저들 유지 중이다가 갑자기 기간이 1시 한 40분을 계속 매도세 급격히 늘어나면서 코스닥 폭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마이너스 4.몇%까지도 본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잘 체크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종가 무렵 근처에 그 정도로 심하게 좀 빠졌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밑꼬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것은 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쭉 밀리면서 끝났으니까 동시호가 점에 제가 잠시 봤는데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지금 240일의 지지를 탄탄하게 받으면서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면서 예전에 찍었던 2600대에서 고점도 낮아져가는 쉐기 스타일로 움직이다가 2500대를 돌파 시도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4일 동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지권이긴 한데 2450 여기 인근에 지금 60일과 120일에 240일에 지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내일 툭 하고 깬다면 이것이 또 위태롭다. 왜냐하면 음봉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자, 코스닥은 여기서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접근을 조금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입니다.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거든요. 선물도 매도 포지션이고요. 자, 개인은 상방으로 가야 수익이 나고요. 투신이나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들은 약한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다. 그것은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 포지션으로 좀 잡고 있는 경향이 있죠. 누적 포지션 안 보자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 자 나오다가 반드시도 좀 나왔었는데 다시 매도를 밀어버렸고요. 자 기관은 지속 매도죠. 그러니까 잘갈수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물은 외국계 매도세 늘렸다가 다시 축소했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상황. 자 콜옵션 풋옵션은 자세히 체크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 전광판으로 업종별 섹터 체크해 보자면요. 새롭게 이제 반등 시도 놓을 때는 IT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하락폭 컸던 조선주 키 맞추기 형식으로 순환매 들어올 거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강세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5.6% 이상 상승이고요. 자 건설주 제가 전일 방송 때 자, 쫓아가면 안 된다. 눌리고 난 다음에 가야 했는데 건설주 대폭 큰 하락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철강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쫓아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그것도 오늘 주요 행거 같고요. 자,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분석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본다 말씀드렸고 조금 눌림목 주면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눌림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뭐 접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하기보다는 1.35% 반등 시도 넣은 하루였고요. 자, 셀트리온 분석해 놓은 부분에서 자, 여기 120일 깨졌기 때문에 여기 24만원대 잘 지키지 못한다면 22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뒀거든요. 반등 시도 나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큰폭 마이너스 5.6% 하락했습니다. 저점을 깼거든요. 이제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22만원대까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하락 목표치 계산하게 된다면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하락했으니 반등 시도 넣은 50만원부터 그러니까 60만원에서 45만원이면 마이너스 15만원이죠. 50만원부터 하락의 목표치는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거나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했는데 오늘 3% 이상 상승 나왔거든요. 자, 장중에는 그보다 더 낙폭 좀, 더 상승폭 컸었는데요. 4점, 고가는 6.95%? 잠깐만요. 이건 제가 잘못했는지. 4.1%까지 봤는데. 야, 6.95%까지도 올라갔었네요. 여기네. 그죠? 자, 상당히 반등세 강하게 나왔다. 자, 여기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 기술적 반등 넣는 그 타이밍 노려서 여기 한 40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외국계 공매도를 한 부분을 환매수 들어온 거 아닌가 기관 외국인 그런 분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주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조선주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현대미포 자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여기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현대제철처럼 다시 재상승 시도 나온다면 전고점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현대제철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조선주 역시 오늘 좀 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 이상 강세. 그리고 건설주 한번 체크해 보시자면, 건설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기 꼭대기 부위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다. 자, 오늘 4% 이상 지금 하락 중이죠. 자,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상승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본다면 4만 1000원에서 7만 원 같으면 거의 한80% 이상 상승을 한 부분인데 여기 꼭다리에서 잡으면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5만 원 초반에서 5만 5천 원 사이까지 눌림목 주면 그때 접근하셔라 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GS건설도 하락폭 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 6% 이상 하락, 신라젠 바이오에서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2.75% 하락입니다. 여기 지켜내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내일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더 깨진다면 2매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신용 물량으로 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더퉁 하고 2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6.98% 하락한 HLB. 지금 하락폭 상당합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최근에 닥터K는 별로 언급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챙겨보진 않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다시 한번 체크하자면 IT 종목들 강세. LG전자는 먼저 조정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LG전자 역시 오늘 좀 IT 3인방 중에서는 하락폭 큽니다. 그리고 기아차 관심 있게 좀 보자 했는데 견조한 모습이고요. 자, 화학주 별로 좋지 않다 그랬는데 화학주 계속 지속 하락 중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케미칼은 저점 깼으니까 밑으로 더 깨집니다. 분석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여기 6만원, KB금융 6만원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깼기 때문에 밑으로 앞으로 좀 처질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렸고 그 말씀 유효하고요. 기업은행이 그나마 가장 견조하다 했으니 오늘 0.3% 마이너스니까 오늘 지수 낙폭에 비하면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뭐 증권주니까 주가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좀 낙폭 크게 3% 이상 하락한 모습이고요. 자, 통신주들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순환매 쪽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랬는데 낙폭이 크게 뭐 심하진 않죠, 일단. 그러나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부러졌을 겁니다. 자, 이래서 주도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IT, 그 다음에 내수주, 그리고 섹터별로 낙폭 컸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조선주, 그 다음에 통신주 이런 부분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마트는 내수주 중에 힘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죠. 여기 있는 내수주 중에서 그래도 낙폭이 1.5%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최고 주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자, 오뚜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오리온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아닙니까? 자, 제약주도 테마가 같다고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중에 불우수권이었거든요. 자, 불우수권이어서 닥터케어 판단한 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충분히 반등 시도 나올 만하다 했는데 지수가 워낙 빠져버리니까 마이너스 3%대 같이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 약간 반등했으나 별 의미 없고요. 카카오 지지부진하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기일이 만기일 제외한다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수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코스닥 오늘 강한 하락 장대 음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813 깨진다면 밑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코스피 시장 간드랑간드랑합니다. 여기 지지권 잘 지지해놔야만 상승으로 가기가 훨씬 수월한데 만약에 밑으로 퉁 하고 깨진다면 자 앞으로 주가지수 더 지지부진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잡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매수세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